이렇게 채용 비리가 드러났을 때 가장 억울한 건 실력에서 앞서고도 떨어진 피해자들입니다. 정부는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과 연관된 문제라며 구제할지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고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채용 부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불이익당한 피해자들의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구 기자입니다. 정모 씨는 2015년 금융감독원 입사시험에 세 번째 도전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정 씨는 최근에서야 두 명을 뽑는 채용에서 2등을 하고도 떨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예정에도 없던 평판 조회를 추가로 실시해 정 씨의 부정적인 평가 점수만 주고 대신 3등을 합격시킨 겁니다. 휴직까지 하면서 공부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그런 시험에 제가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허무했습니다. 정 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과 13년 합격자 중 상당수가 부정 입사자인 걸로 드러난 강원랜드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2명이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몇 사람 자르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의 어떤 문화 자체, 체질 자체를 좀 바꾸게 하는데도 좀 유의미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취업준비생들은 불공정한 채용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며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맥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를 많이 접하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취업을 하나. 앞으로 채용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의 이름과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승구입니다.